임진왜란 때 싸운 흑인 용병들. 1598년 명나라에서 온 파견군의 팽장군이 선조에게 동양인과 생긴 게 다른 귀신 같은 병사가 있다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. 기록에서의 묘사를 보면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과 몸이 검다, 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거리고 검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라고 표현하였는데,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이었습니다. 그는 조선과 15만리 떨어진 바다 셋을 건너야 갈 수 있는 호강의 극남에 있는 파랑국에서 왔다고 했는데요. 파랑국은 당시 포르투갈을 뜻한다고 합니다. 당시 포르투갈엔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많았고, 포르투갈과 교류하던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면서 데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. 당시 기록으로 볼 때 4명의 흑인 용병이 조선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. 사람들은 이들을 바다의 귀신이란 뜻으로 핵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는데, 전쟁 때 바다 밑으로 잠수해 적의 배를 공격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. 또 기록에는 이들은 조총을 잘 쏘고 여러가지 무예를 지녔다고 되어 있는데, 선조는 이들을 보고 왜군을 섬멸할 날을 꼽아 기다릴 수 있겠다며 좋아했다고 해요. 하지만 이들은 명성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. 성호사설 23권의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장군 유정이 해귀를 이끌고 나왔다고 한다. 얼굴이 새까만 것이 귀신처럼 생겼고 바다 밑으로 헤엄을 잘 쳤으며, 그 중에 키가 거의 두 길 정도 되는 거인이 수레를 타고 오기도 했다. 유정은 경주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한치의 공도 세우지 못했다. 왜 해귀를 시켜 물속으로 들어가 왜선의 밑을 뚫어 침몰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서 해귀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난 뒤 명나라 지원군을 위해 연 연애 장면을 그린 그림에서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. 이들의 조선에서의 행보는 이때를 마지막으로 명나라 군과 함께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임진왜란 때 참전해서 싸운 흑인 용병들. 감사했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1분 상식 뚝배기 구독.